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보통 지금 시간은 제가 그냥 기사 하나 쓰고 그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좀 이제 뭐좀 먹어야 되는데 이 치맛살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치맛살이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한번 라면 국물에다가 넣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우 치맛살 넣고 라면 끓일 거고요. 그리고 치맛살만 넣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지금 물만두 조금 남았는데 아마 이거 다 넣지는 않고 조금만 넣을 거고요. 당연히 뭐 라면 하나 끓이는 거. 거기에 달걀 하나 넣도록 하겠어요. 이게 액정이 이상한 거겠지? 잠깐만요. 이 카메라 렌즈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치? 액정이 문제인 것 같아. 아니, 내가 보호 필름을 얹어놔서 그런가? 사진은 문제 없었으니까, 뭐 보호 필름 문제였던 걸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고요. 일단은 라면 야채를 좀 불리기 위해서 저는 그 건더기 스프를 가장 먼저 넣으세요. 사실 뭐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요. 순서는 뭐 상관없어. 근데 이 건더기 스프를 넣으면요, 건더기 스프를 미리 넣으면 라면 건더기가 좀푹 익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한우, 사실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는 거면 굉장히 일찍 넣고 오랫동안 익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것도 지금 넣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아예 좀 오랫동안 푹 익힐까요? 한번 고기를 지금 넣어보는 쪽으로 하겠어요. 고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맛살 넣고 라면 끓인 거. 슬슬 그리고 물이 좀 끓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면 넣을 건데요. 면과 스프 넣을 건데요. 국물이 좀팍 익어갈 때 이럴 때 그냥 면을 쪼개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 넣은 다음에
일단 면을 담가주시고요. 사실 지금 제가 갑자기 그 라면에다가 그 고기를 넣고 라면을 끓이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고기 넣고 그 라면 끓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극받았어요. 그래서 끓인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 만두 안 넣었다. 만두는 한 주먹, 두 주먹만 넣을게요. 혼자 먹는 거라서 두 주먹 넣을게요. 그리고 만두를 이렇게 양옆으로 담궈주면, 그리고 좀 약간 한번 팍 끓여주면 만두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을 거예요. 어차피 면 익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니까 달걀이 넣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라면에 이렇게 치맛살이 들어가 있고요. 좀 면이 한번 팍 익을 때쯤에 달걀을 넣고 마무리를 할게요. 담을 그릇 꺼내고. 사실 뭐 지금 방송은 사실 뭐 방송 안 켜고 먹어도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일 중간중간에 제가 그냥 심심해서 방송 켠 거라서, 네, 뭐 크게 뭐 연연 안 하고 그냥 방송하는 거고요. 가끔씩 이렇게 그냥 낮에도 한번 켜보려고. 달걀 넣고, 달걀은 어차피 흰자가 익어야 되니까 흰자만 풀어주세요. 흰자만 풀어주시고, 만두가 조금 익었나 모르겠네. 만두 익었겠지? 만두가 좀 어느 정도 익어야 이걸 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인덕션이 그 불이 조금 그 남아있는데요. 아, 라면은 진라면이고요. 치맛살이 5점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거의 다 치맛살을 좀 넣고 먹고 있어요. 잠깐 그 만두 때문에 제가 좀그 미열 조금 남겨놓고 있고요. 물컵 받고, 치맛살은 숯소액이 없나요? 혹시 그거 뭐 무슨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설마 뭐 치마 생각에서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일단 따라 볼게요.
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라면은. 오늘 라면도 되게 오랜만에 먹은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자리 옮기고. 카메라 위치 좀 바꿀게요. 카메라 위치를. 자. 저기 큰 책이요. 우리 집이 성당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성당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방문을 닫고 나무 아미타불. 참고로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잖아요. 세례명 티모테오. 부심으로 대동단계 맞다. 그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분 요즘 뭐 한대? 카메라가 좀 멀긴 한데 걔도 채팅은 보이네요. 이게 글씨체가 단순히 작은 거 하고요. 그 글씨체가 달라서 그 뭐냐 가독성이 좋은 거. 아, 허경영 씨가 다음 대선 나온대요? 헐. 또 뭔 난리를 치려고. 뭐 유세 속. 그치, 이번에는 선거법상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자격이 없었어. 원래 그 실형을 살면요, 그 형이 해제되고 나서 그 자격 해제되고 나서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없어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허경영 씨는요, 맛있겠죠? 자기가 대선 나오면 유세송 그 선거 유세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 노래 안 갖고 오고 그냥 자기 노래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 있잖아요, 콜미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자, 치맛살 한번 보여줄게요. 명곡이죠, 콜미. 바지보단 치마죠. 저기요, 좀 썰러. 지태님 방송은 고정 시청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요, 평균으로 출연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끔 학생들도 봐요. 제가 그래서 술 먹방 할 때 19금 걸면요, 몇 명 튕겨요. 술 먹방 할 때 19금 걸면 몇 명 튕겨.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청자가 아마 한명 내지 두명 가끔 와요. 그래가지고 술 먹방을 하려고 하면 그분 그 학생들은 술 먹방을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지.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19금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요. 그 유튜브는 술 먹는다고 19금을 걸진 않아요. 고딩 시청자가 그렇게까지 있진 않죠. 왜냐면 제가 주로 방송하는 시간대에 고등학생들은 제 방송을 볼 수가 없죠. 유튜브는 19금인 성격이 연령 제한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연령 제한 동영상이라고 있지만, 굳이 술 먹방 한다고 19금을 걸진 않잖아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담배 피는 장면도 19금 걸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굳이 그렇진 않아요. 유튜브는 굳이 좀 이제 약간 선정적이거나 좀 폭력성이 좀 심한 그 동영상? 그런 거를 올릴 때 연령 제한을 걸어요. 남자 BJ는 방송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지난밤 방송 때 사람 좀꽤 많이 왔는데? 그 제가 지난밤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켰거든요. 근데 약간 그새 정부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제가 인기 BJ라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 지금 시간대에 9,000명 보고 있는 그 킹기훈님은 뭐야? 지금 시간대에 9,000명 보고 있는 방송이 있던데. 킹기훈님은 작년에 대표 BJ 50인 들었던 분이에요. 꼭 대선 여파로 더 컸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정점에 있을 때 고령 시청자를 봐야죠. 왜요? 그래야지 풍이 많이 터져? 그래도 우리 방이 예전에 비해선 고정 시청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어떤 날은요, 시청자가 안 들어와도 BJ는 어떻게든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난 밤에요. 두분다 지난밤에 그안 오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지난밤에 정권 교체됐다고, 예, 좀 가끔씩 오던 분이 좀 그냥 한방 쏘고 갔어요. 근데 물론 그거 갖다가 환전은 안 돼요. 솔직히 1비드로 환전 기준 너무 빡세.
달부님이요? 달부님 뭐 랭킹 얼마나 돼요? 물론 사실 그게 랭킹이요. 그 BJ의 인기도를 그 판정하는데 랭킹이 솔직히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 BJ 랭킹은요. 그 방송을 켜는 빈도가 많고 시청자까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랭킹이 많아. 그리고 요즘은 애청자 추가하는 인원도 이제 랭킹에 반영된다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적 팬클럽, 그러니까 누적 팬 인원수가 아니라요. 이제 주간 랭킹 시스템이어가지고 한주 동안 최고 동시 접속자 평균 그리고 한주 동안 즐겨찾기 추가한 숫자? 그게 반영이 된대요. 이제 뭐, 팬클럽 가입 숫자는 아무래도 이제 즐겨찾기 그런 걸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누적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청자는 제가, 그렇죠. 사실 전 따지면요, 그 망치부이님도요. 원래 망치부이님은 예전까지요, 별풍선 크게 쏜 거를 시청자들이 누가 몇개 쐈어요 하면 블랙이래요. 그러니까 망치부이님은 원래 별풍선 받는 걸 신경 안 쓰고 방송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TV의 문화다 보니까 그냥 팬들이 후원 자체로 쏘는 거를 너무 크게 쏘지 않는다, 막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망부님은요, 리액션 안 하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해. 저는 감사 인사는 하죠. 방송국 방문 1회 올라갔대. 솔직히 방송국 방문은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요, 랭킹 반영이 그것도 추가가 됐어요. 방송국 방문하는 목적이 동영상 시청하려는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아, 10개 넘게 쓰면 왜 강퇴해요? 그렇게 되면요, 응? 회장님 컷이 되게 애매해지는데? 아, 500개 쏘고 튀어요? 500개는 그건데? 500개는 오로나미시 리액션인데? 언젠가부터 500개의 스티커가요. 아니, 별풍 500개 이모티콘이 비타 500 패러디 별풍 5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그거 보고 오로나미시 리액션 해.
어디로 면이 튄것 같은데? 오로나메시.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오로나메시의 리액션이 처음 개발한 분이 롤 선생님이거든요. 롤 선생님이 오로나미씨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 정작 오로나미씨 리액션으로 최고 수혜를 본 BJ는 동빠님이죠. 역캠 대전 우승했었죠. 근데 저는 원래 빨리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다, 오늘 유경이 누나 1주년이라는데, 이따 유경이 누나 방에나 좀 놀러 가야지. 유경이 누나 보고 내가 몇 주년이라고 난몇년 됐다고 얘기하면 놀랄지도. 그래서 사실 이제 운영자님이 제 방송을 알다 보니까 저도 이제 끊임없이 그런 주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큼지막한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다음 주는 5.16하고 5.18이 있죠. 그래서 5.16 때 한번 5.16 때 한번 그걸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5.16 쿠데타로 시작된 독재 정권, 박정희와 박근혜. 원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만 딱그 엮으면 되긴 하는데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됐죠. 그래서 그냥 박근혜 씨는 그냥 묶어서 해버리는 걸로. 아빠와 딸. 그래서 몰락한 박정희 가문 뭐 이런 거.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 씨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었죠. 근데 현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방송 끝날 때쯤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영상 편지까지 찍었었어요. 참. 이거 보통 청와대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뭐 누구 임명하고 뭐 그런 거 보통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하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은 이제 뭐 앞으로 뭐 누구 임명하고 약간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업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하겠대요. 대변인이 뭔가 할 일이 없어진 거. 뭐 대통령이 뭐 지방 일정 중이거나 해외 일정 중이거나
뭐 그럴 경우에만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국무총리 후보 그거하고 비서실장 임명한 거, 국정원장 임명한 거, 네, 국정원장 후보자 내정한 거,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아, 밥만 먹자고요? 일단은 여기 제가 치맛사라고 만두를 좀 건져 먹고요. 갑자기 근데 사실 저는 뭐 팬하고 비팬하고 그렇게 딱히 뭐 채팅 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별은 없는데 잘해도 본전직이 돼? 글쎄요. 제가 아까 야구 기사 쓰면서 되게 웃긴 게 저는 야구 기사 쓰면서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냐 첫 인사배정 그거 그 기자회견 하는 걸로 봤거든요. 유튜브 켜놓고 저 단국대 사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제 학력이 그 BJ 골든벨 때문에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뭐 굳이 저 단국대 나온 거뭐 굳이 아프리카 TV에 다 소문났지만 그리고 아프리카 TV요 그 BJ들 중에 은근히 엘리트 많아요. 그 셀린님 그 동덕여대 연극영화과 수석 입학이고요. 그 망치부인님이 경희대 사학과고 그러고 보니까 망치부인님 문 대통령하고 같은 데네. 문 대통령 경희대 나왔죠. 서강대 수석 입학이에요? 그리고 철구님 동부산대 게임 관련 학과 자퇴. 그리고 유창선님이 박사학이고요. 그 이하나님도 박사학이래요. 유창선 박사님. 그리고 그 셀리님 동생 그 셀링님도 그 나름 고학력자던데. 근데 이 시간에 켜도 걔도 몇명 오는구나. 사실 지금 시간대가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이
방송을 제일 안 켜는 시간대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저녁 방송 하기 전에 아 수능 시스템 이번에 그문 대통령 그 교육정책 보니까 수능 이제 단순화한다고 입시 전형 그 이제부터 수능 시험의 모든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대요. 김기훈님 아마 합방이라는 거야. 그 K님하고 그 김봉준님 있잖아요. 김봉준님. 팝이 두 명하고 합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수능 모든 영역 절대평가에 대해서는요. 근데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반대한대요. 왜요?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지 않냐고 절대평가화 하면 그러면 뭐 한 30%가 90점 먹으면 응? 30%나 1등급이 나오냐고. 그래서 막 상위권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수능, 이게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럼 변별력을 좀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야죠. 어느 영화에서 그래요? 한국은 일생을 뽕치나거든. 그리고 그 대입에 있어서요 사실상 논술은 없어질 것 같아. 논술고사는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대학 수시 모집에서 아, 공부 때문에 뺑치고, 나이 들면 군대 가서 뺑쳐. 제가 대학 수시 모집 때요, 전공 적성 검사로, 그, 내신이 조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1단계를 뚫은 적이 있어요. 전공 적성 검사로 1단계를 뚫었는데, 2단계 논술 시험에서 떨어졌어. 젠장. 컨닝으로 법대 갔다고? 참고로 문 대통령은요, 그 사법고시 2차 합격 소식을요, 그 유치장에서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관리관들이 그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그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검사형 하면서. 남은 걸 밥을 다 갖고 왔어요. 밥을 다 갖고 왔고. 못 따라가서 자퇴했어요. 수석을 뺏기긴 했는데 일부러 들리다니.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켠 거는 사실 뭐냐 그렇게 시청자들 많이 들어오는 거안 바라고 그 켰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방이요 이게 밤방송할 때 들어오는 시청자들하고 낮방송할 때 들어오는 시청자들하고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그래서 이게 너무 한 시간대에만 방송하면 시청자 늘리기가 되게 힘들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모 BJ들의 말로는 밥은 맛있으니? 근데 왜 일부러 틀려서 수석을 놓쳤을까요? 그냥 다 맞아버리지? 아, 수능. 그러면 그건가? 전체 1등 하면, 그, 뉴스 뜨니까 뉴스 뜨기 싫어서 그런 걸까? 아, 수석인 줄 몰랐다고? 근데 이제, 제가 수능 볼 때는, 모든 영역 만점자가, 아, 우리 때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6차 교육과정 때까지는 그 모든 영역 만점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6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몇년 동안은요, 수능이 좀 어려워가지고, 만점이 없었어요. 저 저녁에 지금 스케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200점 맞죠? 근데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 원점수가 500점 만점이고 그 성적표에 원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7차 교육 과정은. 그래서 이제 원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표준점수라고 있었어요. 그 응시생들의 전체 평균에 비례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몇 점이 더 높은지를 알수 있는 게 표준점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 가운데 점수가 아니고 전체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표준 점수 0점에서 200점까지 중에 가운데 점수인 100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보다 더그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표준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시험이 최대한 어려워 가지고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쭈르륵 떨어지면 그만큼 상위권의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한그 수학 영역이 문과 수학 영역의 전국 평균 원점수가 한 20점 되었거든요. 100점 만점 중에 20점대가 전국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평균이 낮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버리면 표준 점수는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표준 점수 자체가 높다고 해서 그 과목이 어려웠구나라고 판정 짓기는 어려운 게요. 수학 영역의 경우는 가형, 나형이 나뉘어 있잖아요. 이과생, 문과생들. 그래서 그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문과생 수학이 더 쉬운데 아이러니하게 둘다 100점을 받았을 경우 표준 점수는 문과생들의 그 점수가 더 높을 수가 있었어요. 평균이 낮아가지고.
수학이요. 그래서 저는 그 세대예요. 그 문과에서 미적분 안 배우고 졸업한 세대예요. 미적분 안 배우고 졸업한 세대. 그 미분과 적분이 7차 교육 과정에서 수학 1에서 빠졌어요. 대신에 원래 그 공통수학에 있던 지수와 로그가 그 수학 1로 올라왔었어요. 지수와 로그를 수학 1로 넣은 다음에, 근데 그렇게 단원이 이동한 배경이 그 7차 교육 과정의 수능은요, 그 고1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니고 고2 이상의 수준으로 나와요. 그 고2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수능이 이과생들은 수학이 정석 보죠. 문과생들은 안 봐요. 문과생들은요, 서울대 갈거 아니면 굳이 수학이 정석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과였어요. 요즘은 학교 시험에서 그 이제 수학 문제를 낼때 우리 교육 과정 때는 그 이과하고 문과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가능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내되 그 문과반하고 이과반하고 그 과목 코드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등수를 따로 매겼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과는 문과 애들은 원점수에서 개피 보고, 하지만 등수에서는 개이득. 등수에선 개이득, 원점수는 개피 봤어. 이과하고 문제가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막, 그래서 문과 수학 평균이 막 20점, 30점 그랬어요. 전체 평균이.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그 수학 점수가 한 80점 정도 나왔는데, 제가 고1 때 수학은 저 100점 맞은 적도 있어요. 저 고1 때까지는 수학 시험 100점 맞은 적도 있는데, 고2 때한 80점 정도로 내려갔어. 고2 1학기 때. 근데 고2 1학기 때한 80점 정도 맞은 게 한, 그때가 문과에서 수학 16등이었거든요, 제가. 문과 수학 16등이었어. 근데 2학년 2학기 때, 그 점수가 60점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똑같이 단독 16등이었어. 똑같이 단독 16등 나와가지고 애들이 어지간히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3학년 되니까 3학년 때 제가 문과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3 담임이 수학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근데 이제 우리 고3 때 교육청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수학문제 문과랑 이과랑 똑같이 내지 마라. 해가지고, 한몇 문제만 겹치고, 나머지는 다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문과반 수학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과반 수학 시험은 이제 그 서술형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과반 수학은 서술형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과는 서술형이 있었고, 수리 논술. 그리고, 대신에 문과반은 국어 시험에서 서술형이 있었어요. 독서 시험. 3학년 2학기 때 한번 서술형 문제를 풀었어요. 학업적성 논술, 이런 거.
제가 대입할 때가 그 세대였어요. 전공 적성 검사가 제일 흥하던 시대였어요. 저 때가. 제가 2005년에 고3이었는데, 그 전에, 그 기존에 이미 전공 적성 검사를 하던 학교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경희대, 이네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2005년 때, 홍대가 처음으로 전공 적성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 한성대가 그 일부과에 한해서 적성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적성 검사한 학교들이 엄청나게 벌어먹었죠.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사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저는 그래도 사범대 역사교육과는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넣었는데, 거기를 넣었는데 그 결과는 경쟁률 144대 1. 붙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 정도의 그 내신을 갖고 온 애들이 다 시험을 보러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적성 검사 점수로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학교 대표로 그 홍대 전공적성검사 그 모의평가를 학교 대표로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반에서 몇 명씩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러 갔었는데 그 저는 그 모의 시험 봤던 사람들 중에서 전체 1%였어요. 실력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담임선생님이 야 승훈아 너 내신 좀 애매하니까 아예 이런 걸 시험 보는 수시모집으로 다 넣어라. 그네 유형에 맞는 시험이면 너는 붙을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뭐냐 참이 수시모집 시험 보러 다닌다고 굉장히 막 다른 애들 막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막 수도권을 막 투어를 했어요. 수도권 지리를 막 마스터하고 참 그럴 때 많이 돌아다녀 봤죠. 인하대도 가보고 진짜 별의별 학교도 다 가봤어. 물론 이름 좀 들어본 학교들만 저는 썼기 때문에 중앙대도 학업적성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써봤었어요. 근데 1단계에서 아니에요. 붙으려면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요. 그 이름 좀 들어본 학교들은 경쟁률이 세서 보통 한 반에서 3, 4등 안에 들어야지 아마 좀 붙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내가 반에서 3, 4등 안에 못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역사 과목만 잘했어. 역사 과목만 잘해가지고 이제 역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만 내가 엘리트였어요. 아, 공주대. 아, 명지대 갔어요? 그쵸. 명지대면, 명지대는 문과반이, 문과 계열이 저기잖아요. 홍은동. 홍은동 증산동. 거기잖아, 명지대가. 그, 홍은희동 성당. 거의 근처거든요? 그래서, 명지대 가본 적 있어요. 집에서 별로 안 멀어서. 근데 명지대는, 자연계 과들이 저기죠. 용인, 처인구. 뭐, 죽전, 수지, 이런 데도 아니고, 아예 용인 시내죠. 그리고 강남대는 거기. 강남대는 거기에 있어요. 그 수원신갈 나들목에서 동백 가는 길에 있어요. 그 동백신도시 가는 길에.
그 길에 있어, 강남대는. 그래서 강남대는 지나만 가봤어요. 잠깐만, 지금 몇 시간 켰니? 1시간 다 돼가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저 일하다가 중간에 그밥 해결하려고 방송 켠 거라서, 자, 오늘은 여기서, 오늘 방송은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밤에 그 다시 토크 방송으로 방송 켜도록 할게요. 자, 밥 먹는데 같이 수다 떨어져서 고맙고요. 자, 다음 이따 봐요.